그렇게 좋으냐? 어? 아니 나보다도 저 자식한테 열쇠를 맡길 만큼 저 자식이 그렇게 좋은 거냐고! 아유, 야, 나 이 인간 장혁모, 야, 네 남편 이 인간 장혁모 좀 한번 돌아와. 나 안 보이냐? 어? 나 정말 미쳐서 아주 돌아버릴 것만 같아. 어? 아, 너 왜 이딴 식으로 나를 아주 말라 죽이냐? 어?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야,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자. 어? 내가 그럴 리가 없겠지, 그럴 리가 없겠지. 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신이 날 변신할 리가 없다고 되시고 싶어. 너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눈치가 없어도 나 눈 달리고 귀 달린 놈이야. 나 그래서 더 힘들어. 나 배정신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찜질방 포기하자. 하고 그 자식 그거 내보내고 우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. 응? 난 절대 포기 못해.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. 그 사업이 그렇게 좋으면 딴 데 가서 알아봐. 난 이대로 족하니까.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? 이 집 명의는 내 거야. 잊었어? 아유 정말. 물건 싫은 건 내다 버릴 수나 있지. 사람 싫은 건 버릴 수도 없고. 그러니까 나! 어디서 감히 나약한 여자 때려? 프로젝트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 당장 나가! 여기 내 목숨과 같은 집이야! 물러들어 네 놈이 나가야지! 왜 너희가 나가! 야, 말로 해서 안 될 사람이구만 이거, 어? 혼자 안 나와! 그 또 안! 나와 이제 시간! 그 또 안! 시간! 문제로! 문제로! 개수아! 문제라고! 문제라고! 가정번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당신을 현장번호 체포합니다. 가시죠. 갑시다. 왜 이래요? 갑시다. 아, 왜 이래요? 개수다! 개수다! 아, 개수다! 아니, 난 정말 억울합니다. 예? 아니,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를 끌고 옵니까? 폭력 및 흉기 소지죄예요. 그러게 폭력을 휘둘러요. 아니 내가 왜 때리게 됐는데요? 에? 아니 여기 잡아올 사람은 내가 아니고요. 나 신고한 그 사람들이에요. 한 달 전쯤에도 폭력이 들어오셨죠? 예? 부인 쪽에서 방금 100m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. 예? 100m 접근 금... 아니 그게 뭡니까? 박계순 씨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여보! 여보! 아니 그러면은 나는 내 펜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? 법원에서 부인의 신청을 수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. 만약에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당신 멋대로 펜션에 들어가면 그땐 바로 구속이에요. 아시겠어요? 아휴, 아이고, 야 정말 세상 무섭다 무서워. 어? 결국엔 남편까지 내쫓고, 허참. 아니 방구라는 법 믿으면 이제 누굴 믿고 살아? 어? 대체 이 나라 법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어? 거기 이봐 이봐, 내가 뭐라 그랬어? 어? 아 그놈의 자식 진작에 내 내쫓으라 그랬잖아.
죽긴 때도 마누라 말만 믿었죠. 아, 참 사람. 아니, 그렇게 몰랐나?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게 왜 작은 눈에만 안 보였을까? 어? 처음엔 마누라 뺏기고, 다음엔 사장 자리 뺏기고, 다음 차례는 뭐겠나? 펜션이야, 펜션. 아주 계획적으로 착착착 들어맞는 거잖아. 어? 처음부터 그놈이 자네 펜션 노리고 자네 마누라 꿰차고 앉은 거라고. 저 그놈이 하는 말 한 가지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봤나? 자네가 봤다는 그 계약서 공인 인증 받은 거냐고.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리숙해? 어? 아 도대체 뭘 믿고서 그런 나간도를 집안에 들인 거야? 혹시 자네 집사람하고 그놈하고 처음부터 짜고 준 것도 아니었을까? 아 처음부터 두 사람이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냐고. 어딜 들어와? 당신 여기 접근 금지야. 뭐야? 너 바른 대로 말해. 너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지? 도대체 뭐 때문이야? 왜? 왜 도대체 왜 나냐고? 왜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?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. 너 이 자식아. 너 처음부터 난 계획적이었지? 어? 너 우리 마누라한테도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? 어? 그래. 뭐 계획이 있었지? 하지만 뭐 별 필요 없던데. 나도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. 그동안 오죽 굶주렸으면은 마른 샘물에 빗물 내리듯이 마냥 좋아하던 걸 마누라한테 좀 잘해주지 그랬어. 어? 아, 네가 자천, 네가 누굴 탓해. 왜 그런 줄 알아? 네가 바보 같으니까. 난 네가 스스로 뛰어든 거라고. 누구나 피해가는 그 바보 같은 길을 말이야. 어? 네가 남편이라는 거 그거 상상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날 속이면서까지 널 믿었는데 도대체 너란 여자는 뭐냐고. 어? 너 네 자격 무기한테 뭐였냐고.